쌀도 한번 갔다 온, 그 저도 한번 갔다 온 경험으로 했어. 저는 우리 소라 언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환영해 주시는 거 알죠? 언니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소라 언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왕소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라 언니랑은 방송 우리 많이 했는데 맞지. 둘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맨날 쌀이한테 초대하라고 했는데 말만 그러고 맨날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제가. 근데 그거 사정이 있어요. 사정이 있었죠. 이제 합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사라졌죠. 그러니까. 아니, 그, 제가 사라져서. 내가 합방하자마자 사라진 건 뭐야. 그러니까요. 저희가 아마 처음에 뵀던 게 까루쇼. 맞아. 네, 까루쇼에서. 맞지. 그 다음에 또 방송을 트벤저스인가요? 그 다음에? 트벤저스 보고. 맞아. 감사합니다. 트벤저스 때 우리가 그때 디프리레가 좀 친해졌잖아요. 맞아요. 쌀도 한번 갔다 오고 저도 한번 갔다 온 경험으로 했어요. 저는 그냥 복심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영장을 받고 우리 쌀이는 또 뭐 이상한 또 루머에 아니 알았어요. 이야기 안 해요. 아니 루머 아닌 것도 있어. 그러니까 이상한 일에 해가지고 뭐 네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우리 갔다 온 사람끼리가 네. 좀 더 약간 또 단합심이 있을 거예요. 네 그래. 어지러워요 저 갑자기. 아니 근데 나는 쌀이가 너무 좋아요. 됐죠 뭐 됐으면 좋으면 됐지 뭐 맞잖아요. 아 그럼요. 덥네. 어머나 아니 방이 좀 춥더만 갑자기 훈훈해졌네. 언니는 처음에 방송 어쩌다 시작하신 거예요? 아프리카만 하셨잖아요. 저는 아프리카만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방송을 시작했냐면요. 게스트로 맨날 나가서 우리 옆집 아가씨 여재니 네. 방송에 막 놀러 가면 맨날 내 보고 방송에 앉으라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 앉으면서 그때는 방송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신났잖아요. 이 쌍 것들아 하면서 막 뭐가 별풍 터지면 막 기대 떠났어.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오늘 저 이거 후원 오면 저 리액션으로 써도 돼요? 써도 돼. 예를 들면 뭐 100만원 선물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들 너무 재밌다면서 나한테 방송 하라는 거야 해도 되겠다면서.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. 뭐 제가 무슨 방송해요. 또 컴퓨터도 없어요. 그래서 계속 놀러 가면은 그렇게 방송 계속 했었어. 했는데 요새가 또 하라는 거예요. 보고 그리고 컴퓨터를 300만원씩 샀어.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계는 좋은 거 쓰자고. 만만하게 샀다가 시작했다가 막 1년 정신 맞고 꼭심이 보였다가 1년 정신 맞고. 이거 어떻게 풀린 거예요? 주위 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편집하는 또 오빠야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그걸 풀렸어요. 다행이다. 다행이지. 근데 풀리니까 또 옛날 처음 그 파이팅이 없는 거야. 네 맞아요. 언제 알지? 1년 쓰고 오니까 파이팅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러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거예요. 이게 한번 저도 한 반년 쉬었거든요. 확 쉬어버리니까 감을 잃더라고요. 맞아. 근데 감을 찾을 때쯤 되면은 이미 재미없어서 떠날 사람도 맞지. 떠나고 처음에 완전 핫했잖아요. 우리 쌀이 없어요 방송 쭉 갔어야 되는데 딱 나 10만 찍는 방송까지 봤거든. 그때 막 10만 찍는다 해서 그때 막 했잖아. 네. 그때 나도 보고 있었거든. 나는 이제 지금 파이팅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재밌어요 방송이. 맞아요. 나도 방송이 재밌고 이렇게 또 웬만하면 또 이렇게 합방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. 저도 요즘에 많이 하려고 해요. 합방이 하면 재밌더라고요. 맞아 합방 재밌어. 최대한. 일단은 뭐 오디오가 안 비고. 그러면 이걸 좀 이따 공개할 거 했는데 바로 해볼까요? 여러분들 소라 언니가 또 레전드예요. 언니 또 매스컴 많이 타셨잖아. 부끄러워요. 네, 뭐 제부름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계속 해봐요. 자,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돈텔파파 보셨나요? 제가 요거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. 근데 영화다 보니까 욕설이 좀 나와요.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영화라서 그래. 요겁니다. 저희 같이 한번 볼게요. 소라 너 방위 출신이지? 너 좆도 방위 티나는 거야, 시장이야? 언니 나 현욱이야. 아,
언니가 요때 이게 유행어가 또 뒤집어졌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나도 저 연기 진짜 아주 진짜 간단한 대사잖아. 저거를 엔지를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. 엔지가 많이 났어요? 저 서울 배경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투리 쓰면 절대 안 되는 신이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사투리 계속 나오잖아. 내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사투리를 쓰면 언니 나 현역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얼마나 혼날지 몰라요. 나 진짜로 발연기 로봇 연기가 언제도 제가 아 너무 맛깔나게 잘 됐는데 아 저거 NG가 많이 나가지고 저것도 부끄러워요. 지금 아직까지 발연기로 유명하잖아요. 아 저거가 언니가 한 대사 애드립이에요 아니면 대본에 있던 거예요? 대본에 있던 거예요.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 솔직히. 난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씩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으니까 저는 약간 대사는 치기 싫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이 약간 이거는 코미디 영화라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한 건데 나중에 저게 또 약간 좀 내한테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 이미지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재밌잖아요. 맞잖아요. 히트쳤죠 저게. 그리고 이제 영화가 거기 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제의가 들어왔냐면요. 그때 내가 소라의 선택이랑 다음 카페에 SNS 이런 거 아예 없을 때잖아. 맞아요. 없어가지고 젠더들이 소통을 못하고 정보를 못 얻은 시절이야. 맞아요. 내 때는.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내 일기처럼 나의 그냥 홈페이지처럼 다음 카페를 봤어요. 진짜. 그때가 다음 카페밖에 없었잖아요. 맞아 맞아. 근데 언니가 그냥 살아온 거 쭉 이렇게 올리고 맞아 맞아. 그거 언니 여기저기 엄청 많이 퍼졌어요.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젠더들이 이제 내 방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러버란 단어도 없지만 러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일반 사람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한 몇만 명, 6, 7만 명 모였었어요. 그게 언니였구나. 그거 글이 여기저기 엄청 퍼져가지고 제가 그거 엄청 보고 찾아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회원 중에 감독이 있었나봐요. 영화 감독이. 그래서 그 감독님이 나한테 메일이 온 거야. 요런 영화를 촬영한다. 근데 진짜 자기는 그때는 옷가마라고 했어. 젠더라고 나라고. 옷가마를 쓰고 싶다. 우리 소라 씨를 오디션 보고 싶다.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. 난 부산이잖아.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. 혼자 올라갔는데 그 이제 영화사 이제 찾아갔죠. 찾아갔는데 감독님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. 내가 일단은 약간 딱 봐도 더덕스럽게 생겼으니까 옷가마가 생겼으니까 끼가 넘치고 또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. 그래서 옷가마 1, 2, 3를 쓰고 싶대. 그러니까 두 명을 출전 좀 해달라. 그때는 하리손이 나오기 전이에요. 이제 내가 타조랑 솔미라 동생하고 이제 추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세 명 이렇게 감독님 보러 갔는데 감독님이 오케이 하는 거. 그때는 타조 날씬했었거든. 그때 그 혼날 때 같이 서 있던 파란 색깔 우리 내가 타조예요. 그래서 세 명 이제 하게 된 거야. 하는데 내가 이제 대사가 많고 두 명은 대사가 없으니까 내가 캐라가 좀 걔들보다 많았지. 또 그리고 내가 또 주인공이었거든요. 그 옷가마 세 명 중에는 주인공이었거든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캐라가 좀 많았거든. 그래서 밥 많이 사주고 하고 즐겁게 촬영했어 진짜로. 근데 이 영화가 촬영하고 나서 2, 3년을 안 하는 거야 개봉은. 동네 소문 다 냈는데 오랜만에 소문 다 내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첫 개봉장이니까 뭐 엑스트라 나오든 지나가는 사람으로 나오든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이 영화 이렇게 젠더가 됐는데 약간 이렇게 대중적으로 나온다는 그렇죠. 게 맞죠. 얼마나 부모님은 맞잖아 좋을까 맞잖아. 그래서 회사까지 있고. 개봉 안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. 그 영화사에서 그 처음에 제목이 아빠하고 나하고였어. 아빠하고 나하고 왜 개봉 안 하니까 개봉이 좀 밀렸다고. 왜요? 투자자도 좀 바뀌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돈데파빠로 바꿔가지고 개봉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난 친구들 데리고 옷 싹 데리고 내가 표를 끊어가지고 보러 갔잖아. 내가 보여줬잖아. 딱 보여줬는데 어머 우리가 촬영을 한 5신을 찍었는데 3신밖에 안 나오는 거야. 편집이구나. 편집 많이 한 거야. 근데 출연료는 다 받았으니까 걱정 없지만 저도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나 알아볼까 봐 이제 스타병이 생겨서 아무도 못 약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한다는 자체에 약간 여자는 육체적으로 느끼지만 정신적으로 느끼거든. 내가 알잖아 여자들. 맞지? 여자들 맞죠? 그러니까 여자들도 몸으로 많이 느끼지만은 그 막 오르가즘 느끼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느끼는 거 100% 이해는 못해도 내가 딱 할 때 맨날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할 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런 여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 들 때가 있어. 너도 있잖아. 없어?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